정말 톡 쓴 팀이 아닐 수도 없어요. 네. 제가 조금 더 적응하고 열심히 같이 해서 피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리 씨가 보기에는 우리 현아 씨가 아직까지 닉네임이 없다고 지금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네. 예리 씨가 닉네임 하나 좀 지어주세요, 예리하게. 블랙해! 예리하게. 눈웃음, 눈웃음! 현아 언니가 제일 맏언니인데 애교가 굉장히 많으세요. 맏언니인데 맏언니의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애교의 초점,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성미씨는 또 현아 씨에게 새로운 닉네임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언니는 진짜로 근데 애교가 너무 많아요. 통화할 때도 아니 빨리 와! 이러면서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네. 엄청 엄청 애교가 많거든요. 아, 이번에도 성민씨도 맏언니를 또 강조를 아니요 지금 네, 그래, 그래, 자. 애교가 포인트예요. 애교 진짜 맏언니냐 애교냐 여기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라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뭘로 갈까요? 저는 너 이렇게 지어주고 싶어요. 애교가 굉장히 네. 홍진영 선배님께서 너 이거 하잖아요. 근데 언니가 굉장히 또 잘하거든요, 현아니가. 아, 그러면 여기서 너 있잖아요. 홍진영 씨가 하는 거. 그거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현아 씨. 아, 이런 자리에서 그런 거 시키면 네. 현아 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아 씨는 사이다의 애교 있는 멤버로 공식 발표 됐습니다. 빵빵빵. 네. 애교적인 멤버, 애교 있는 멤버 가로 열고 맏언니 현아 씨. 함께 새롭게 사이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뭐, 그, 리더 입장에서 우리 선아 씨가 좀 현아 씨를 좀 잘 챙겨주고 있습니까? 팀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때요? 네, 저는 좀 챙겨주는 스타일이기보다 네. 약간 방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스파르타식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치열한 경쟁 사이다. 언니도 뭐 필요 없다. 알아서 잘 적응을 해라. 아, 이런 거 아니고. 예리 씨는 또 어때요? 네? 예리씨 보면 볼수록 이효리씨인 줄 알았어요. 이효리 시드치팀 멤버처럼 정말 그 한국의 아리아나 그란데가 떠오르는 예리씨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이제 그 새롭게 새로운 느낌으로 함께 오셨으니까 또 예리씨분들께 또 사인CD를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장, 32장 그리고 하나씨는 믿으니까 1장 또 예리씨 1장 나 너도 1장 네. 또 예리씨분들께 받아주시고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이제 날씨가 좀 추우니까 네,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선배 씨는 가장 추울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시 티아라만 입고 아, 원피스인가요? 네. 나시 티아라만 입고 그래도 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멋진 분들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저희 곡이곡 이츠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방금 저희가 선물해드린 CD에 네. 있는 곡, 수록곡, 이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이다가 또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번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월달에 신곡 나오니까요. 사이다 잊지 말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기소개할 때 네, 전매특허 카리스마 서다라고 그게 각자 있었잖아요, 닉네임이. 락 뮤직 채널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를 뭐 카리스마, 네, 기럭지 뭐 이렇게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사이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네, 다음 무대는 EXID 선배님들의 핫핑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많이 소리 질러주세요. 너 이거 없지 빨주 녹초 바람도